부러지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세요. 네. 고마워서. 아니, 왜 이렇게 웃어? 그 계속 꽂다 보면 그 느낌이 있어요. 콕 들어가는. 아, 맞아요. 확실하게 커가지고 하고. 약간 좀 그래요. 너무 좋아요. 느낌. 근데 이거 딱 꽂히는 느낌. 여기다 어떻게 끼는 거예요? 거기를 자세히 보세요. 블루투스 앞에를 보면 확대해서 보세요. 자세히 블루투스 봐, 자세히. 앞에를 보세요. 선을. 자세히 봐, 더 자세히. 크게, 더 크게. 그러면 선별로 들어가는 선이 다 다르죠? 자세히 보아야 크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끼는 거예요? 고마해. 어떻게 끼는 거예요? 끼는데 너무 겁나 재밌어. 여기 빵판을, 이거 빵판이라고 해요. 빵판을 보면 여기 봐보세요. 빵판을 보면 얘가 지금 끼우기 편하려고 예선이 뒤에다 연결이 돼. 다시요. 연결이 돼 있어요.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여기도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일단 전원 켜고 전원. 전원 어떻게 켜? 꼬쟁이다. 꼬쟁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그다음에 블루투스 램프 깜빡거려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그거 누르세요. 출출? 아니요, 그 아래 거 HC06 그렇지. 연결됐어요? 시도 중. 연결 시도 중.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오, 연결됨. 그 다음에 코드가 어디 있어요? 되돌리기. 아! 코드 아! 코드로.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서 실행. 고마해라. 이러면 이제 업로드 돼요. 오, 어떻게 한 번에 켰어? 말도 안 돼. 뭐예요? 한 번에 실행했어. 말도 안 돼. 근데 뭔가 이상한데? 두 램프 신호등이 되려면 램프 두 개가 깜빡깜빡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지금 무조건 직진 상황만 되네. 와, 예전에 아두이노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한 번도 안 했는데 세 분 지금 100% 실패한다라고 예상했는데 어떻게 한 번? 실컷 시간에 한 적이 있어요. 실컷 시간에요. 아두이노 했다고? 아니, 안 했어요. 아니, 빨간 불이 안 들어오구만. 그뭐 이거 빨간 불의 번호가 몇 번이에요? 정치를 했던 진실이란 빨간 불의 번호 요거 10번 핀이 몇 번으로 했어요? 아까 빨간 불을 10 요거 그래 12번 12번 없다. 그 번호가 아니라 여기에서 몇 번으로 연결돼 있어요? 빨간 불이? 빨간 불이요? 빨간 불이 어디로 해서 연결됐나요? 요거가 뭐 어디로 갔어? 이거요? 5번. 근데 5번이 여기 있는데? 둘 다 5번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파란 불하고 빨간 불이 어디로 됐나? 2번. 그걸 찾아가지고 신호등을 켜봅시다. 6번. 아, 빨간색 초록색 켜는 거예요? 오! 켜졌어. 이제 켜지긴 했는데 이제 신호등이면 한 개가 켜지면 한 개가 꺼져야 되겠지? 이게 된다라고, 이게 끼었다라고 끼는 게 다가 아니에요. 됐어? 하나 켜졌고 그 다음에 정지 신호만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가? 정지 신호만 아 돌아다니지 말라요. 어? 돌아다니지 말라요. 맞아요. 정지 신호 그 다음에 세상이 꼭 걸어다녀야 되는 편견이 버려요. 아니 이거 동시에 가면 이제 벼락 맞은 거구만. 벼락. 동시에 켜면 안 되지. 어떻게 켜야 돼? 벼락 맞은 면방. 신호등 생각해서 신호등. 파란 불이 켜졌고 전멸 신호 깜빡깜빡 한 다음에 그다음 파란 불이 들어오죠. 네. 그렇게 신호등으로 켜봅시다. 잘 돼요? 천천히 하세요. 하고 있어요. 속도는 중요치 않아요. 블루투스 연결해요? 하고 있어요. 블루투스가 연결할 때 문제가 있죠. 오, 여기 학생은 여기 금방 탁 가져왔구만. 엄청난 눈치예요. 이걸로. 전원에다 연결을 해서 그렇지 블루투스 불 깜빡깜빡 하고 블루투스 잡고 맞지? 너거 아니지? 아 신호등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되는지 대박이다 대단해요. 땡큐 포 와칭 네 어메이징 시청 고맙습니다. 학생들이 대단하네요.